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 팀으로 격상을 한 상황인데요. 로봇 TF를 신설한 뒤에 약 1년 만에 상설 조직화를 한 겁니다. 자, 그동안 연구 단계 로봇 기술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상설 조직을 통해서 로봇 사업의 실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들이 일찍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낙점하고 또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3년 내 의미는 인수합병 대상의 로봇 기업을 꼽힐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할지 이게 또 쟁점이 되겠네요. 그죠. 결국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일단 지금 현재 공개가 된 부분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가정용 로봇. 뭐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그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로봇 청소기만 만들려고 삼성전자가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물 인터넷의 완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현재 그 삼성전자가 모바일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를 합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전 사업과 모바일 사업을 합친다라는 건 이 두 개 사업을 시너지를 낸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냈냐면은 결국 사물 인터넷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모바일 사업은 계속해서 진화가 될 거고 그럼 모바일 사업이 진화가 되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예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 제품을 원활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난 8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240조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신사업, 그러니까 4차 산업이죠. 미래 신기술에도 마찬가지로 ARNG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행력을 좀 보여준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뜬금없이 왜 지금 로봇 사업을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왔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행보가 조금 빠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로봇 사업 진출을 얘기를 했었죠. 모바일 사업을 완전하게 철수를 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줄 만한 사업을 전장 사업, 로봇 사업 이쪽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테슬라 이슈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겹쳐요. 8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로봇 사업 240조, 물론 로봇만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이긴 하지만 8월 달에 발표할 당시에 해외 쪽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8월 21일 날 테슬라가 로봇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쪽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이 로봇 사업에 발 빠른 행보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떤 모양, 어떤 그 제품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예전에 그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 보면 AI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AI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모형으로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 도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또 AI 칩, AI 칩을 또 공개를 한다. AI 칩인 D1을 또 공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발빠른 행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은 뭐 사내에서 테스크포스 팀에서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조금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가 한 건인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제 좀 더 강화한다. 5G를 포함한 뭐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강화한다. 이쪽만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지 뭐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고 또 아까 인수합병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에 있는 또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국내 기업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해외 기업 쪽, LG전자처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 그 삼성전자 희만이라는 업체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삼성 SDI가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삼성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견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든 게 에코프로가
처음입니다. 해고가 예. 처음이듯이 그만큼 국내 기업과 어떤 그 뭐 협력은 진행하지만 M&A는 그만큼 인색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을 좀 잡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대차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뭐 조금 전에 1년 전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인수했는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좀 원천 기술이 있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는 그러니까 로봇 사업을 진행하시는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혹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 어쨌든 돈을 들여서 인수했는데 결국 한 가지만 봤거든요. 뭘 봤냐면은 자율 수행이라는 원천 기술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율 주행, 자율 수행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율 주행 말 그대로 차량이 진짜 자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자율 수행, 그 로봇이 그 뭐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은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율수행이거든요. 근데 이 자율수행을 가져와서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5G인지 3호 인터넷의 어떤 완성성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로봇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이런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 아마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시제품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조금 전에 제가 테슬라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도조 그리고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D1 이 칩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칩을 만드는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자. 네, 저는 제가 만약에 태스크포스 팀장이라면 그쪽을 좀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좀 주식 쪽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로봇 사업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휴림 로봇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한동안 좀 소외가 됐었죠. 소외가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작년 12월 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LG전자하고 현대차 로봇 사업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진 로봇하고 로봇스타가 대장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대장으로서 유진 로봇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지분 관계라든지 협력 관계에 있는 로봇 기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LG전자가 로봇스타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진로봇이라든지 로봇스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까지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